세계적인 명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께 부활주일날 설교 초청이 왔대요. 부활하신 주님과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와서 말씀을 좀잘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아이가 새장 속에 새를 하나 샀습니다. 지켜보니까 그 새를 막 부리도 분지르고, 발도 비틀고, 날개 털도 뽑고, 아주 못 살게 새를 힘들게 피가 철철 흐르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예. 너그새왜 샀니? 예, 새 갖고 놀려고 샀어요.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 중이에요. 새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예, 죽으면 버리면 되지요, 뭐. 저는 갖고 놀다가 죽이려고 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새 아이가 산 것보다 10배 값을 주겠으니까 너그 새와 새장을 나한테 팔아라. 아이가 좋다고 팔았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새를 손잘좀 치료해서 공중에 날려보냈더니 새가 아주 훨훨 날아가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새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우리는 붙들려서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가 천국까지 훨훨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게 뭘까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지옥 갈 마귀 진노의 자녀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 자녀되고 천국 가게 해주시다니. 늘 울어도 갚을 길 없어. 이몸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천국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 한 절로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당시에 은행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생기면 보화들로 바꿔가지고 땅속에다가 파묻어뒀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재난도 많다 보니까 미처 그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간직하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므로 사장되어 있는 땅속에 보화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어떤 밭이 있었다.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그 밭에 숨겨놓은 보화가 꽉차 있다, 지금. 그걸 예를 들면서 천국이 뭐냐? 그 보화 같은 있는 걸내 것으로 발견한 사람 같은 그 모습이 천국을 가진 거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화를 발견한 주님 만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간단히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다그 보화 때문에 다팔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내가 사야 되잖아요. 살려니 돈이 없어 못 삽니다. 무엇 때문에 못 삽니다. 핑계 댈 수는 없잖아요. 사는 때까지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그동안 소중한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보화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는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오순절날 은혜 받고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소문이 아주 믿음 생활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시면서 잘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에 너희들이 신앙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주신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을 그 보화를 어떻게 간직했을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 숭배를 강력하게 권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황제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신이다. 온 사람들은 나를 숭배해라.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교들은 손빠르게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니 당신을 신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할 것이고 당신을 신처럼 받들어 드릴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테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유대교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땅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을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꺾는 것이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은 신이 아니다. 기독교는 신앙으로 단단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네로가 보기 싫은 기독교인들을 이번 기회에 박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역으로 온 로마 시내에 소문을 낸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 같은 데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굶주린 사자떼 같은 것들을 풀어놓고 물어뜯게 만들면서 네로와 그 로마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야구 구경하듯이 그 무대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그들이 탐문에서 걸려들면 횃불 만들듯이 막대에다가 기독교인을 묶어놓고 산채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횃불처럼 썼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시신을 거둘 수가 없어서 그냥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들짐승들한테 줘서 들짐승들이 물어뜯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네로 시대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천국 보화를 가진 사람이다.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명이 뭐가 중요하냐? 물질이 뭐가 중요하냐? 명예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 성도들은 기꺼이 신앙 보화를 잡고 목숨을 버렸어요.
점점 황제 숭배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성도들이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 지하 속에서 죽을 때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신앙으로 사수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멸망했을까요?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85%가 로마에 기독교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왜 많은 교회와 이 땅의 기독교가 위기에 왔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보아 갖고 있는 걸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저 사람들 천국 가겠어? 우리를 저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아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아가 진짜 중요하다면, 예수가 진짜 중요하다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라고, 복음 하나 붙들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아를 귀중히 능력을 믿고 다 팔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있는 사람은 기뻐해야 된다.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합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초관심 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을 위해서라면 직장도 그만두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보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뜻이 있다, 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힘들면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내가 원하는 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얼마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했을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목사님 생활을 괜히 하셨다고, 참 힘들다고, 이제 빨리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불행해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실 때가 많이 있는 거 보면 우리 평신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진짜 우리 속에 보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다시 보아이신 예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그 예수, 보아가 다시 충만하게 들어계셔서 이 세상 다 기쁘게 팔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보아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